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하나이라 폼패치입니다. 와! 이게 얼마만이죠? 오랜만에 돌아온 하나피츠. 네,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하나쌤. 자, 오늘은 하나쌤과 함께 네오 아카데미의 카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들밤에서 네오 아카데미 카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영업 좀 해보려고요. 자, 네오 아카데미.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 커뮤니티 카페예요. 네오 아카데미 카페 가입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능하고요. 주소는 영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카페를 봐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린 그림들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많이 있답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네. 첫 번째로 연습 진행작 투고라는 지금 진행 중인 그림이나 연습용 그림 요컨대 습작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완성한 그림은 완성작 투고란에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손그림 게시판. 하나쌤 자랑 좀 해주세요. 길밤에서 손그림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흥미를 갖고 이용해주시고 계십니다. 오, 아주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게시판에 그림을 올릴 때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어요. 어디 잘못된 부분이 없나, 개선할 부분이 없나, 추가할 부분이 없나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실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켓 게시판과 리퀘스트 게시판이 생겼죠. 네, 많은 분들이 창작 캐릭터를 자랑해 주셔서 게시판 만들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리퀘스트 게시판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서로 그림을 교환할 수도 있죠. 여기서 리퀘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그림쟁이들 사이에서는 그림을 요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리퀘 받습니다 라는 건 그림 신청 받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평소 그림을 올리면서 리퀘스트를 받아 그림을 올려보세요. 그래서 리퀘스트 게시판을 통해 서로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실력 증진의 기회도 갖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랑할 내용이 있죠. 네. 합작을 지원해. 못하겠어요. 아무튼 네? 자켓도 지원해. 저요? 제가 뭐가 돼요? 이런 거 넣어도 되나요? 되죠. 네. 네, 합작은 같은 주제로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콘텐츠예요. 우리 네오 아카데미에서 합작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작품 그리고 자켓 게시판에 올려주신 자켓 작품 이 작품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합작 일러스트와 자켓 이미지가 들어간 엽서 그리고 문화상품권 네오티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 외에도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리소스 선생님들의 일러스트 작품 PSD 파일 요컨대 원본 파일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그림 팁 영상까지. 야, 이렇게 그림쟁이의 성지로 열심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카페랍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추가로 홈페이지에 카페 탐방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오 아카데미 카페 자랑은 여기까지. 여러분도 네오 카페에 가입해서 함께 어울려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오 아카데미의 하나이라 홈페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